구현철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영상 녹화 왜 하셨습니까? 피해자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됐는데 마스크 좀 잠깐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스크 좀 잠깐 내려주실 수 없으세요? 네, 왜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하셨습니까? 피해자가 1,300명이나 되는데 이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혹시 혼자 하신 겁니까? 공범 있습니까?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영상 판매였나요? 영상 판매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범죄 수익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미성년자 7명 모텔로 불러냈을 때 본인이 직접 나온 겁니까? 2014년 전에는 범행 없으셨습니까?